네, 아이캠퍼 강북 구리 남양주 전시장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장착 내용은 렉스턴 칸 뒤에 캠퍼 칸, 캠퍼, 그러니까 하드탑 들어가 있고요. 순정 루프랙 달려 있어요. 이 순정 루프랙을 탈거하고 텐트를 올리기 위한 사제 가로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카이 캠프 3.0 랩토 도장된 제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탈거하고 가로바 올리는 과정까지 생생하게 장착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게 루프랙 대신 가로바 시스템으로 올라갈 풋입니다. 제품은 애니커스텀 풋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바 블랙으로 지금 조립하고 있고, 요것을 세팅으로 해서 렉스턴 칸 위에 순정 루프랙을 탈거한 모습입니다. 탈거를 하려면 루프랙을 탈거하게 되면 순정 볼트들이 뒤에 두 군데, 뒤에는 좀 좁게 되어 있고 앞에는 좀 공간이 좀 넓어요. 두 개씩 해서 순정 루프랙을 잡고 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제 기반을 만들 거예요. 가로바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요 볼트를 기준으로 이제 만들겠습니다. 지금 작업하기 위해서 루프 마스킹을 해 놨고요. 여기 이제 풋이 들어가게 되면은 금속끼리 서로 이제 부딪히는 소리 날까봐 살짝 이제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블 하나 붙여줘서 작업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껴주는 고무는 주행시에 밑에가 가로바 공간에서 쇠소리 같이 이제 소음이 날까봐 그 소리를 방지하기 위한 물질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데 다 다니시잖아요. 네. 아, 그랬구나. 예. 더 들어와, 더. 오케이, 됐어. 자, 준비. 가자. 앞으로도 좀 나가니까 그렇게 아주 길지는 않아요. 예, 요 정도가 아마 센터가 될 것 같고요. 이게 3.0 전용 브라켓이고, 요거는 2.0에 쓰는 마운트 브라켓인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한 대분이 아니라 이거 앞에, 그 다음에 마운트 브라켓, 2.0 마운트 브라켓, 요게 뒤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장착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하드탑이 되어 있어서 신형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너무 멀어요. 멀어서 차 지분이 관리하시기가 힘들어요. 자, 앞에는
앞에는 3.0에 동봉된 마운트 브라켓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U자 브라켓이라 그래서 2.0에 동봉된 브라켓인데, 이걸 써야 되는 이유는, 자, 이렇게 공간이 만약에 뒤에도 3.0 버전 브라켓을 쓰게 되면 이 공간을 차주분이 감당을 못 해낼 겁니다. 이 뒤에서 연장을 가지고서 저 안에 브라켓 자리까지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부득이하게 2.0 브라켓을 사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여기 번호가 쓰여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도 번호가 쓰여 있어요. 근데 두 번호가 틀려요. 그런데 하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0255인데 저 번호하고 이 번호하고 틀리고 얘가 0255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둘 다 열리는데 번호가 틀리니까 틀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패턴이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키를 잃어버리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불러주세요. 그러면 맞아요. 자, 그리고 키를 보관하실 때는 두 개잖아요. 나누어서 차에다가 따로따로. 그렇죠. 잊어버리면 바로 끊어서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자동차 키하고 같이 연결해버려요. 네. 자, 열을 때는 사장님 요거를 요렇게 열어서 제끼면 와이어가 이탈이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얘를 닫아서 고정. 잠궈놓고. 네. 자, 이쪽은 사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유튜브 봐가지고. 아, 네. 그렇죠. 제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와이어 이탈을 시키고. 다시 잠가놓고. 아니, 오른쪽으로 돌린다면 넣어야 돼. 지금 안 잠겨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돌려서 밀고, 왼쪽으로 잠그고, 키 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좀 높으니까 아마 사장님도 이런 발판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셔도 되고. 그러니까 요 부분만, 이 뚜껑만. 그렇죠. 뚜껑만 이렇게, 여기까지만 밀면은 텐션이 있어서 올라가요. 그렇죠. 저기서 올라가서, 예, 저기까지가 지금 딱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는 그냥 밀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서, 자, 여기 완전히 폈잖아요. 이렇게 제끼는데 너무 세게 제끼면은 차체를 때릴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들어서, 자,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네. 이거를 맞추더라고. 두 개를 동시에. 그러면 이렇게 사드레 각도가 펴지죠. 그게 적당한 각도는 70도예요. 네. 힘 먹지 말라고 나중에. 이거요? 다 보셨구나. 자, 사다리의 가장 좋은 각도는 70도인데, 요 각도네요. 그러니까 반칸 기억하세요. 사다리는 반칸만 올리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냥 반칸만 올리십시오. 지금은 제가 올라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혹시 위험하니까 가파르게 해놓고 올라갈 거예요. 밀리지 말라고. 실내라서 이게 밀리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올라가면서 보면은 여기에 파우처가 있어서 폴대 주머니가 있어요. 폴대 주머니 풀고. 네, 맞아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사장님. 그거 걸어야지만 펄럭거리지 않으니까. 이 안에 구조는 직접. 여기 아주 편해요. 이렇게 놓으니까. 보이시죠? 근데 볼 때 여기 쓰는 거예요? 네. 보면은 보여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여기다가 수평으로 대각선 빗각으로. 그러면 여기 보면 눈금은 아닌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아, 요 정도 들어가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는데, 중요한 건 끝이 닿는 느낌. 이렇게 끝이 닿는 소리 들리죠? 예, 여기까지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치는 잡아서 여기다가 거시면 돼요. 네. 만약에 언엑스를 쓰게 되면은
여기가 아니라 이 안에다가 걸으셔야 되고요. 나중에 어닝이나 어넥스 쓰려면 지퍼를 써야 되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요. 걸고 묶는 게 아니라 얘는 같이 걸어만 주시면 됩니다. 물론 모기장 따로, 이거 스킨 따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계절마다 틀리니까 그거는 사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썬루프 있잖아요. 여기도 말아서, 여기 모기장이 한 번 더 열리고요. 위에 우레탄 창은 안 열려요. 그거는 메인플라이라 그래서 그 바깥에 보이시죠? 여기. 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얘하고. 있는데, 이쪽 지퍼를 내려놓으세요. 접을 때. 이쪽은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 있잖아요. 기억하시고요. 얘를 여기 접는 이유는 나중에 접을 때 이 스킨이 축 처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에는 이게 밑에 있어서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0은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기 바로 눈에 보이니까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넣을 수가 있어서 자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걸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모기장이랑 같이 붙어 있는데 원하시는 대로 요거는 나눠서 쓰실 수도 있고 따로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나중에 정리하실 때 요 정도만 그냥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사장님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바람이 빠져야 되니까 접을 때 그리고 요거는 놔둘 때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놔두시면 되고 똘똘 말아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안 쓸 거다 이거예요. 이거를 안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끈이 있어서 끈을 잡아 당기면은 브라인더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처리는 여기 보면 요 당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런 게 보강이 됐고요. 근데 이거를 쳐놓으면은 좀 운치 있죠. 그늘망 역할도 좀 할 거고 근데 바람 너무 많이 불 때나 겨울에는 이거를 많이 걷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 주의하실 사항은 앞쪽은 밑에 유리가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뒤쪽으로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아 여기 덜 들어갔네. 딱 눈으로 보이잖아요. 덜 들어가면 이렇게 넣어야 돼요. 예. 요 밑 있죠? 자 그러면 사다리 설치를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얇은 쪽이 맨 위에가 되는 거고요.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놓으시고요. 걸어버리려면 조금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각이 잘 안 나오니까 대충 걸어놓으시고 두 번째 칸에다가 기준을 잡으세요. 올라갈 때 이제 턱 먹고 이렇게 함시 씻을 때 예, 봐요. 두 번째 칸은 정확하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여긴 지금 대충 해놨는 이유가 두 번째 칸을 먼저 접어야지만 여기가 편해. 여기부터 하려면 얘가 땡기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넣어서 얘는 이제 안전장치나 마찬가지죠. 가운데 한번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제 얘를 하면 이제 편안하게 작업이 돼요. 야무지게 해놨네. 네, 이렇게 놓고 이제 얘만 했을 때 혹시라도 이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안전하게 만든 어떤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힘을 받네. 예, 이제 좀 이따 이제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되게 편해요. 만약에 여자들이야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올라가다가 미끄러질까봐. 맞아요. 특히 어떤 분들 어떤 분들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 그래도 캠핑을 가면 맥주를 많이 먹게 되는데 화장실 가느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불안하다 이거죠. 특히 남자분들보다 이제 여성분들이. 그래서 이걸 해놨다니까. 다른 텐트 쓰시는 분들인데 사다리가 같은 유형이면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만 사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다리는 거의 이거하고 동일 같은데. 거의 패턴이 비슷한데 틀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넣고 그냥 텐트를 접어도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한번 설치해 놓으면 더러우지만 제가 그때 설치하기 위해서 닦기 위해서 빼고 그냥 넣어놔야죠. 똥 밟았을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비 오는 날 질퍽거리는 땅에다 치게 되면은 좀 신경 쓰시면 되죠. 뭐 그때는. 신발에서 옷을 밟고. 이거 근데 신발 벗고 가는 거예요, 사장님? 아, 벗고 올라가요.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돼요. 아니, 집에 올라가는데, 방에 들어가는데 신발 벗으셔야지. 그럼 신발 벗어갖고 올라가세요. 어렵진 않은데, 반복되는 어떤 그런 작업이니까요, 요거는. 그냥 단순한 작업이니까, 그 패턴만, 순서만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 손잡아서 좋아요, 오르락 내려가면 생각. 그리고 아래쪽에는, 가운데 거는 없어요. 아래쪽은 양쪽 잡아주는 것만 있으니까, 벌크로 된 요것만 있으니까 신경 쓰시면 되고요. 자, 어디 보자. 확실히 그 없는 거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네. 이제 올라갈 때 느낌이 정말 뛰어 올라가도 될 정도예요. 안정감이 있네. 이거는 아까 완전 운동할 때도. 네. 기분이죠. 자, 봐요, 사장님. 올라갈 때는 스텝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밟아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사다리를 접을 때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고, 일단 집에 입주하셔야죠. 자, 올라가 보시죠. 그냥 편하게 밟고 올라가세요. 보니까 안정감이 있네. 주시고. 뭐 이렇게 올라가면. 네, 편안하게 올라가시면 돼요. 그냥 퍽퍽 찍으면서 올라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님께서 텐트를 다 둘러보셨고 직접 철수를 하는 마무리를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 연습 삼아서. 네, 폴대 제거해 주시고요. 거기 유리 조심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쪽도 마저 빼주시고요. 그 끈 걸렸어요, 끈. 그렇죠. 아, 잘하셨어요, 사장님. 자, 그 다음에 사장님 지퍼 한쪽 내릴 거 있다 그랬잖아요. 안쪽 지퍼 내려주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에 스킨을 반씩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그거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뒤로 넘어갑니다. 자, 뒤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래도 잘하시네요, 사장님. 처음이신데. 예, 그것도, 예. 그렇죠. 끈 걸렸어요. 끈 빼주시고, 고개 가끔씩 걸리더라고요. 아, 다시 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도 지퍼를 내려주시는데, 안쪽 지퍼예요. 안쪽. 그러니까 머리 쪽.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안에 스킨도 올려주시고. 자, 그리고서는 폴대를 그 주머니에다 먼저 넣어주시죠. 지금 한 거는. 그렇죠. 넣어주시고. 네, 그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번에 사장님 큰 폴대 뽑는 건데 얘는 좀 크니까 조금 더 자세 잡으시고 천천히 해보세요. 스킨이 살짝 걸릴 것 같으면 스킨을 잡아주시고. 그렇죠. 아까 밑에를 만약에 풀지 않았으면 스킨이 엄청 강한 힘으로 압박을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폴대 넣어주시고요. 우리 고객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퍼, 예, 잠가 주시고요. 안쪽에 있어요, 사장님, 지퍼. 양쪽에서 가운데 쪽으로 밀면 돼요, 당기면.
어디 볼까요? 안 잡히세요, 잘? 자, 매트리스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요, 여기 지퍼라인. 예, 여기 보이시죠? 예, 그렇죠. 거기 따라가 보시면 지퍼 있어요. 이게 완전히 들어가요. 매트리스를 좀 뒤로 미루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아, 그렇죠. 이쪽에서 또 하나. 예.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실 때 사장님 뒤로 돌아서 내려오셔야 돼요. 예, 내려오시면서 조금 더 내려오셔서 한 칸 더 내려오신 다음에 매트리스를, 작은 매트리스를 들어서 큰 매트리스 위로 쭉 밀어 넣으세요. 예, 이불 털듯이 툭 들어서 쭉 미시면서 거의 끝에까지 밀어 주시면 돼요. 네, 거의 끝에까지만 가시면 돼요. 너무 세게 많이 밀지 마시고요. 그냥 끝이다 생각할 부분까지.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네, 잘하셨어요. 저렇게 했으면 됐어요. 벡턴 칸 다이나믹 모델의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3.0 랩터 도장된 제품이 모든 장착을 완료를 했어요. 자, 외관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뒤에 하드탑 장착되어 있었고, 뒤에 있는 하드탑은 캠퍼라는 모델인데 조금 높죠. 살짝 위로 좀 올라갔고, 거기에 맞춰서 가운데 루프 부분을 사용해서 장착을 마쳤습니다. 렉스턴 칸이 지금 들어와서 똑같은 모델을 또 장착할 그런 스케줄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차량은 아마 하드탑 모델이 아니라 뒤에 렉을 장착하고 온 차량 같은데 아마 금방 도착할 겁니다. 자, 이렇게 모습이 나옵니다. 3.0 스카이캠프 3.0 랩토 라이노 도장된 루프탑 텐트였습니다.